아,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것도 그 스캔인가? 이것도. 이분이 끼시는 타이탄 이름이 뭐지? 이것도 점령해져 있고. 점령이 없네? 중형 폭탑 점령이 없는 것 같은데? 안에 있나? 아, 여긴. 아, 포탄 설치가 따로 있네. 아, 따로 있구나. 아, 재밌죠? 온라인 게임 치고는, 그니까, 물론 타이탄폴이라는 그 유료 게임의 틀을 넣은 거긴 한데, 그래도 그거는 정말 무시 못해요. 로데오. 로데오 할때 모션이 이상하구나. 너무 좀 캔슬되는 게 많다.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는 건 되게 많은데. 폭탄 해체하러 간다. 잡아야 돼. 나이스. 제가 생방을 하다 안 켜서, 네. 뭐. 타이탄폴 온라인 지금 그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,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 보시면은 그거 생방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전 타이탄 운영하는 게임 모드로만 유지하고, 다른 분들은 뭐 소모전도 많이 하시니까요. 소모전 궁금하시면은 소모전도 한번 가보시고. 이렇게 부숴가지고 포탄 못 쓰게 만들고. 아, 너무 아프다.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. 폭파만두도 제일 재밌네요. 생각보다. 아이, 꿀팁이네, 이거. 이거 되게 꿀팁이네. 잠깐만. 없지? 오케이. 아, 추락. 추락. 오케이. 추락 오셨다. 설치 한 번만 해봅시다.
일단 지뢰 이게 지뢰니까 지뢰 밟으면 터지겠죠 뭐. 지뢰 밟으면 죽겠죠 알아서. 오케이 이렇게 밟으면은 저렇게 터지는 식으로. 나도 아까 전에 데미지 살짝 입었는데 뭐 상대 시야도 없어지는 거니까, 그러니까 상대 시야도 방해를 하는 거니까. 별로 못 갔네. 네. 뭐 아군들이 뭐 알아서 해주니까 내일 못 올라가고. 피가 별로. 맵만 잘 읽고 도와줘도 뭐. 점프 익히 해주고. 폭파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, 나는. 뭐, 개인 차이니까요, 뭐. 이거도 하고, 소모전도 하고, 폭파 말고도 좀만 더 하다가. 전술 반응기, 타이탄 키트, 타이탄 무기, 안전기, 컴펜세터, 캐논 많이 쓰니까 캐논 껴야죠.